0이 되는 x값이 존재한다면, 지금 이거는 얘를 뭐 하는 거야? 0 취급한 거잖아, 그냥. 맞습니까? 0 취급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이렇게 뭐야? 넘어갈 수 있겠지. 그치? 넘어가도 어차피 0이잖아. 얘는 양수니까. 그러면,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지. 여기 어쨌든 여기 이렇게 있겠지. 몇 개 있어? 두 개 존재하겠네. 그치? 이게 실근을 갖냐는 거는 뭐가 똑같다고? 얘가 0이 되는 x값이 존재하느냐라는 거를 확인해도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가 0이 되는 x값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 결론적으로 기억번호 뭐가 된다? 맞는 선택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립하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뭘로 보냐? 0으로 보냐? 지금 이 얘기니까. 수빈아? 이 문제까지만 할게. 좀만 힘을 내. 자, 그 다음에 그 기억번호 맞는 선택지가 되고요. 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은 뭐라고 그랬냐면 G, B. 자, B, G, B 크다. 누구보다? F, A보다 크다. 지금 이제 니은을 한번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니은을 해결하려면 자, G, B는 뭐지 얘들아? 여기에 지금 B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여기 B, B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GP를 선생님이 한번 써보면 여기 써볼게요. F,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F 플라임 B. 얘가 F, A보다 크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 맞죠? 이거 물어본 거고, 여기서 어차피 뭐 이건 없어질 것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뭐가 돼? 뭐 연결도 어차피 0이 되겠지. 양수니까. 그러면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f 프라임 b가 0보다 크냐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f 프라임 b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b라는 거는 지금 b의 위치는 뭐냐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지금 작거든. 그러면 b가 여기 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음수가 될 수도 있고 f 프라임 b가. B가 만약에 여기 위치에 있다라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뭐가 될 수도 양수가 될 수도 있겠지. 즉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 상황이 있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F 플라임 B가 갖는 부호는 양수 음수가 다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니은번은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성립을 하려면 F 플라임 B가 무조건 뭐가 양수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니은번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틀린 선택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디귿번 하나만 더 합시다. 디귿번 뭐죠? 자, GA GA가 FB보다 크냐? FB보다 크냐 이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GA잖아, 그치? 그럼 GA는 여기다가 A 집어넣는 거잖아. 똑같이 집어넣으면 GA라는 거는 F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F 플라임 A가 F. 자,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이제 니은번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봐. 니은번하고 비교했을 때, 니은번을 하려면 이렇게 뭐 A가 없어지면 좀 편리하겠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 그치?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뭐 하자는 얘기야? 넘기자는 얘기지. 왜? 얘가 기울기하고 아주 밀접한 애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울기하고 아주 밀접한 애니까. 결론적으로 넘겨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F 플라임 A가 크다. 누구보다? FB 마이너스 FA를 갖다가 B 마이너스 A를 넘긴 거지. 그러면 이쪽은 지금 뭐가 되는 거니?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쵸? 얘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A, FA라는 점과 B, FB라는 점에 이거에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겠지, 얘는.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이널 자, 이 함수에서 보면 제가 크게 좀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 있으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야. 그러면 A라는 점이 대략 여기라고 한번 해보면 얘가 지금 F 프라임 A는 뭐가 되냐? 당연히 얘가 되겠지. 이렇게 얘가 되겠지. 이게 F 프라임 A의 값이 되는 거야. 기울기 값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B랑 A는 무조건 여기고 B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 여기하고 여기 사이 있어야 되니까 뭐 B가 뭐 여기 있든 뭐 여기도 어쨌든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여기, 이거는 지금 바로 뭘 말하는 거냐? A, FA라는 점과 B, FB라는 점이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얘는 이렇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좌변에 있는 이 친구가 우변에 있는 얘보다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겠지 무조건. B가 어느 위치에 가 있더라도 얘는 높이가 뭐 어쨌든 이만큼에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디귿번호는 뭐가 된다? 맞는 선택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결을 좀 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쌤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이 모양의 툴을 눈여겨보시고 B-A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이런 것을 이용한 이러한 꼴로 변형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또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다 약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뭐 공부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어요.